이 통화량도 상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표준 통화의 통화량이죠. 각국에게 표준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재량권이 전달 주어지니까 어떤 특정 국가가 상당히 많은 통화를 발행하게 되면은 세계 전체의 표준 통화의 가치가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지책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국별로 각국의 세계 GDP 비중, GDP 비중에 따라 표준 통화 할당되는 표준 통화의 양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한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한 2, 3% 되나요? 그 정도일 것 같은데 그 비중만큼 표준 통화를 예를 들어서 100조 달러를 발행한 걸로 처음에 정해졌다고 한다면 한국은 2, 3조 달러에 해당되는 어떤 표준 통화를 할당받게 되고 그것이 한국이 발행할 수 있는 맥시멈에 거기에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이제 각국이 세계 비중이 되죠. 매년 각국이 GDP 비중에 따라서 표준 통화의 양을 조정하는 거죠. 제한하는 게 아니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특정 국가가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세계 GDP 비중을 현재 초과해서 표준 통화를 발행함으로 해서 전체 세계 전체의 표준 통화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적 통화와 분리입니다. 통화와 표준 통화의 분리.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표준 통화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국적 통화를 중앙은행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통화와 표준 통화를 구매할 때 국적 통화를 반납해야 될 양이 수시로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적 통화를 예를 들어서 많이 발행한다. 국적 통화 한국이 원화를 대량으로 찍어낸다면 그러면 한국이 발행하는 표준 통화의 한화 대비 가치가 상승하죠. 상승하고 하지만 그 표준 통화의 국제 가치의 국제적 가치 세계 전역에서 통용되는 가치는 불변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느 한 국가가 전체 표준 통화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이 표준 통화의 통화량 제어 메커니즘이고 이것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죠. W3C에 준하는 표준 통화위원회 SCC 그죠? 여기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 인터넷 관리하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인터넷에 웹의 표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각국이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W3C의 역할이고 우리 한국이 만약에 W3C가 제시하는 그 표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한국은 웹에서 퇴출되게 되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동작하게 됩니다.